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에 떡볶이를 먹어가지고 되게 톡 쏘고 상큼한 그런 음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좀 커피도 마시고 싶고 해서 오랜만에 마자그란이라는 커피를 만들어서 마셔보려고 합니다. 먼저 탄산수가 필요한데 저랑 저희 남편이 워낙 탄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탄산수 제조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장착을 시키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탄산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서 탄산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가스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열면 탄산수가 완성이 됩니다. 저랑 저희 남편이 워낙 탄산수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페트병에 들어있는 탄산을 이제 정기 주문을 해서 마셨었는데 페트병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환경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탄산수 제조기를 구입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탄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산수 제조기 있으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되게 희한한 게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등원 시킬 때만 해도 햇빛이 쨍쨍 비쳤거든요.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오늘 아이 어린이집에서 고구마도 심고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심는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조금 기대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갔었는데 오늘 상황이 못하게 됐네요. 어제 이 원두로 에스프레소를 내리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분쇄도가 안 맞아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또 오늘 분쇄도 조정을 했는데 날씨가 또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잘 내려줘야 할 텐데 오, 다행이네요. 어제는 막 50초 동안 30ml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잘 내려진 것 같아요. 드디어 마자그란이 완성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버터플라이피 넣었을 때 그 색깔까지가 참 예뻤는데 에스프레소를 넣으니까 약간 콜라? 콜라 같은 느낌의 색깔로 변했어요. 한번 마셔볼게요. 와, 제가 점심에 떡볶이를 먹어가지고 상큼한 탄산 종류의 음료가 되게 생각이 났었거든요.
정말 오늘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두가 오늘 사용한 원두가 과즙 팡팡 그런 느낌의 원두거든요. 그래서 레모네이드랑 정말 잘 어울려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안녕.